대구는 현재 시청을 신청사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려는 계획하에 각 지역 간 신청사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구는 현 대구시청을 신중축하는 방향으로, 달서구는 두류정수장 부지, 북구는 경북도청 현 시청 별관 부지, 그리고 달성구는 화원 설아리를 이전 부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지역 부동산의 호재와도 연결되기도 하여 유치 경쟁이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신청사의 이전 위치는 접근성, 예산, 교통 등 고려할 부분이 많지만 어떠한 방향과 기준을 삼아 선정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제 이 시청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 대구가 클 만큼 컸다. 기본적인 성장은 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새로운 시청을 마련하는 것. 그렇다면 시청의 역할이 무엇인가? 요런 걸 중점적으로 지금 이제 따져봐야 될 때죠. 시청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대구시의 시청이 어떤 역할을 하며 이 시청이 어떤 식으로의 새로운 포맷으로 잡아서 자리를 앉을 것인가? 요런 거를 바르게 정리를 한다면 이 대구는 다시 시청을 이전하는 그 계기로 해서 이 다시 발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청 이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시청들이 새로이 짓고 새로 이제 뭐 이런 자리를 잡는데, 작을 때 잡았던 자리하고 이 크게 운용할 자리는 터가 달라요. 터 자체가. 이제는 시를 아우르는 이런 시청이 아니고 이 시청이 앞으로의 국제사회하고 손잡고 나갈 때 그 길을 뻗어 나갈 시청 자리를 잡아야 된다. 안방을 잘 만들어서 명당에 만들어 갖고 이만큼 큰 거죠. 크시면 앞으로 이 대구시가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 크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고 운용하기 위해서 잡는 터전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 이 시청이 앞으로 운용이 될 때는 5만 걸 시민한테 다 간섭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죠. 그게 구가 있고 전부 다 쪼개놔가지고 구청들이 크는 거죠. 구청이 이 전부 다 성장을 해갖고 자기 역할을 다 하니까 시청은 30%의 자기 역할을 하고 70%는 국제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이는 역할을 해갖고 이 힘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청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시청은 구청들이 구마다에 자기마다 열심히 이렇게 하게끔 맡겨놔도 시는 잘 돌아갑니다. 시청이 없어도 잘 돌아가. 근데 시청이 그만한 힘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실어줘서 그만한 경제를 그만큼 쓰게 해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 대구시가 어떻게 빛나게 해줄 것인가? 그런 이 대구시 바깥의 일을 기운을 같이 연결해서 이걸 어떻게 끌어오고 같이 연결해갖고 그 사회하고 어떻게 발맞춰 나갈 것인가? 그걸 인류하고 연결을 할 건가? 이 국가의 이 정부하고 그렇게 할 건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운용하는 요게 시청이라야 되는 겁니다. 시청의 포맷에서 생각이 너무 작아요. 이 대한민국을 왜 키우고 있느냐 하면 우리 잘 먹고 살려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 조상님들이 70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빚어놓은 게 아니고 이 우리 후손들의 앞으로 미래에 인류에 얼마나 빛나게 살게 할 건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 선조님들이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잉태한 거예요. 홍익 인간들을.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기본 힘을 갖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힘으로 얼마나 국제사회에 필요한 삶을 살 것인가? 인류사회에 이제 등장하는 시대다 이 말이죠.
7천년 만에 이 민족이 인류에 등장하는 시대, 뭘 갖고 등장을 하느냐? 아무것도 없어지. 아주 들판에 메뚜기 뛰듯이 하여튼. 아주 우물에 개구리를 갖다가 뭐 우물 터잖아 때만 사방으로 튀기만 하지. 무엇을 하나 챙겨서 진짜로 필요하게 인류에 등장하는 사람도 없고, 이 시에서 잘 키워놨더니 이 나라에서 진짜 빛나게끔 등장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 모양이 이럴 때 어떠한 도시도 지금 그러한 이 생각을 못할 때, 대구시만은 새로운 생각의 버전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우리 대구시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가기 위해서 어떤 지금 시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청은 어떠한 사이즈로 놓을 것이며 이런 것들을 잘 홍보를 한다면 이 나라에서 최고의 멋진 길을 열어가는 대구시가 된다면 이 대구의 미래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대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힘이 있는 대구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그 뒤부터 어떻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또 대구입니다. 힘을 쓸 수 있게 해줬던 이 대구라면 두 번째 힘도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지금 일으킬 수 있는 대구다 이 말이죠.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 대구 시민이 새로운 대구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시청 하나 이전할 때도 그냥 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펼치기 위해서 지금 시청을 새로이 지금 건설을 하느냐, 이 이념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 졸작을 만들었다가는 두 번 다시 대구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어떤 건물을 새로이 뭔가 건물을 하나 세울 때는 이 세상을 새로이 바라보면서 이 건물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시민들과 함께 뜻이 맞는 생각이라면 어디서 투자 안 받아도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치도 다 됩니다. 전부 다 자기 지역으로 오게 하면 여기에 땅값이 오를까 봐, 지수입이 나아질까 봐, 아이고 이렇게 사는 이 민족이 어떻게 인류의 지도자가 될 건고, 참말로 우리는 이제 살기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해야 어렵지 않아요.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왜 그 생각을 못하는가? 먹고 사는 거는 사는 거고 내 생각은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상상을 펼치고 나래를 펼쳐야지 생각을. 그래야 이 자연의 에너지를 쓸 수 있고 내 환경이 기운이 바뀝니다. 큰 뜻을 가진 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갔는고, 태평양을 논하던 그러한 국민이 어디 갔냐 이 말이야.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서 인류 대륙으로 펼치려고 하던, 그렇게 우리가 공부해오던 시대에 그 꿈이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지금. 대구시청 옮기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만일에 이 지금 잘못 옮겼다 그러면 대구 시민들의 염원이 소멸되고 맙니다. 이 사람한테도 의논하러 오세요. 나는 이 땅에 마지막 수행자가 나온 사람이라 아직 내가 인기를 안 얻었으니까 옛날에 인기 있는 사람만 자꾸 찾아가는 모양인데 그건 옛날 힘이에요. 새 포도에 담는다며. 나는 새로 나왔으니까 내한테도 한번 물어봐. 아, 밑에 본전이 얼마, 뭐 시간이 얼마 걸리나 내한테 물어서. 내한테도 한번 찾아와. 나는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입니다.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 물어서 바르게 가는 길을 내가 가르쳐주리라. 그러고 나온 사람이니까 이놈이 얼마나 아는가 한번 보자. 내한테도 한번 물어와. 이 거대한 지금 작업을 하는 대구시를 새로이 건설하기 위해서 시청을 옮기는 마당에 누구하고 아, 뭐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어디 옮겼다. 너의 인생은 하늘이 용서를 안 합니다. 시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뜻을 담아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런 걸 뜻을 이렇게 풀어서 요런 적지를 우리가 이렇게 찾고자 하니 뜻 있는 분들은 시민들이 중재를 모아달라. 이렇게 대구에 큰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이 활기를 좀 불어 넣어가면서 시청이 옮길 자리도 그렇게가 마련하고 뜻을 모을 줄 알아야 돼요. 어찌게 하면 이 대구가 발돋움 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니까 함부로 이렇게 그는 이 결정을 되지 않도록끔 시민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내한테 지금 물었으니까 같이 한번 노력하자.